2018 KBL 유소년 클럽 농구 대회 군산에서 펼쳐지는 오늘 세 번째 3일차 경기입니다. 오늘부터는 토너먼트 경기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뭐 이기면 상위 로그 상위 시리즈로 올라가고 네. 지면 짐 싸고 집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은 대한민국 최고의 계산기 기록 저희가 일단 명단을 받았고요. 네, 이재범 해설위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색하네요. 네. 항상 이렇게 맨날 보는데 오늘 저희가 조금 주의해서 해야 될 것이 있죠. 선수 이름이죠. 네. 부모님들께서 수비수라고 하면 안 돼요. 애들은 꼭 불러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런데 지금 이제 선수 이름 조금 흥분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약간 저희들에게 뭐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대회 안내 책자에 나와 있는 선수 명단과 조금 다른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또 이제 현재 보면 오리온이 그런 상황인데 조끼를 입고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팀 네. 유니폼이 똑같기 때문에 네. 뭐 비슷한 색깔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색깔이 색상이 비슷한 팀은 이제 조끼를 입게 되는데 조끼를 입으면 번호가 안 보여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등번호를 보고 이제 선수 이름을 구분을 하는데 네. 아니 그리고 뭐 아니면 저 등 유니폼에 또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보고 그렇죠. 이제 저희들이 네. 부르는데 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민준이 어머님께서 저희에게 네. 커피를 갖다 주시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 지금 3번이 민준이 친구고 6번이 잠정준. 네. 네. 저희가 오늘 열심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비스 어머니들께서 신신당부를 하셨거든요. 이름 틀리지 말라고요. 네. 사투리 쓰시는 분이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름을 잘 부르지는 않았는데 네. 정확하지 않은 것 같으면 이름을 잘 부르지 않았는데 네. 그런데도 틀렸더라고요. 그렇죠. 민준이 어머니 화이팅! 지금도 듣고 계시겠죠? 오늘 첫 번째 경기는 현대 모비스와 이제 오리온 경기인데 현대 모비스는 뭐 4연승을 거두고서 조 1위로서 올라왔고 네. 오리온은 이제 3승 1패 SK에게 1패를 당하고 3승 1패를 기록하면서 조 2위로서 지금 8강 토너먼트에 올라왔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오늘 이 경기를 지금 이제 가야 되거든요. 집에 선수들이 더욱더 열심히 뛰게 되는 동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이 한 경기만 이기면 이제 준결승에 올라가고 준결승에 올라가면 이제 공동 준결승에서 만약에 진다 하더라도 공동 3위가 되거든요. 그렇죠. 네. 3위까지는 또 입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또 다른 어떤 경기보다 더 치열하게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경기 이기면 11시에 이제 경기가 있기 때문에 네. 한 2시간 정도 잘 수 있거든요. 자진 않겠죠. 네. 다 이 다음 경기 바로 네. 다음에 만날 상대와 또 이제 경기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 경기 지켜볼 것 열심히 같은데요. 열심히 모니터하겠죠. 양 팀의 경기 티본프로 출발을 했습니다. 모비스 오리온, 오리온과 모비스의 8강전 첫 번째 경기입니다. 이제 토너먼트부터는 시간이 조금 늘었습니다. 예선전에는 7분이었는데 이제 8강부터는 10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채기 오리온 모비스가 이 공을 끊어냈습니다. 돌파 이후에 득점 성공 문성원. 제가 이름을 틀렸던 선수이네요. 성원이랑 민준이 네. 네. 오늘 저희가 눈여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원이 득점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모비스에서 성원이가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줬고요. 아직 오리온 돌파 시도했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유강 선수가 아무래도 오리온에서는 또 가장 눈에 띄는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드리블 돌파 과정이 굉장히 좋았고 마무리에 조금만 더 마무리에 제가 되지 않았지만 네. 뭐 저런 플레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 득점 또 많이 올려줄 것 같아요. 돌파 황서진 이번에는 잘 투샷을 얻어냈습니다. 현대 모비스는 지난해 저학년부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부에서 우승을 했던 팀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 저력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깔끔한 레이업 문성원이었고요. 황서진이 자유투 1구 약간 짧았습니다.
어제 경기도 그랬고 일단은 오전 첫 번째 경기하는 친구들이 코트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그렇죠. 또 네. 아침 일찍 경기를 또 하게 되고 네. 그러면 이제 본인들의 신체 밸런스 자체가 좀 맞진 않기 때문에 네. 조금 경기감이 떨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황서진 멈춰졌습니다. 뒤쪽으로 공을 뽑아줬고요. 탑 쪽에서 오늘 드리블을 많이 치고 있는 문성원입니다. 모비스 안쪽 올라갔는데요. 리바운드 공격 리바운드 계속해서 모비스가 잡아내고 있습니다. 네, 차민준 선수가 리바운드 잡았었죠. 네. 황서진 일단 선수들의 위치를 바꿔주고 있습니다. 앞쪽에 박주원 선수 있고요. 유강 황서진과의 1대1 왼쪽으로 내줬습니다. 문성원 단독 드리블 요리조리 문성원 던져봤습니다. 자 이제 투샷이 주어졌습니다. 문성원 선수가 오늘 확실히 이름이 많이 불리죠. 차위 선수의 이름도 보이고 아 자신이 직접 신발끈을 묶고 있습니다. 차민준 선수 와 네. 네, 보통 보면 이제 저학년부는 심판들이 가서 직접 묶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네. 우리는 기량이 좋기 때문에 신발끈도 내가 묶는다 뭐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신발끈 묶는 기량이 또 좋은 자유투 1구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자유투가 선수들이 날이 갈수록 성공률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렇죠. 또 여기 코트에도 익숙해지고 적응도 네. 하는 거죠. 유강 앞쪽 치고 나갈 때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네. 문성원 선수 파울이었죠. 네. 유강의 인바운드 패스 오리온 아직까지 득점을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앞쪽으로 이재경이었고요. 측면 쪽으로 공을 내줬습니다. 베이스라인 쪽 골 밑 4명 5명이 지금 둘러싸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나요 저거? 뭐 벌떼 수비라고 하시죠. 벌떼 수비 네. 문성원이 다시 한번 자유투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경기 초반은 모비스가 활발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이 장면이었거든요. 갑자기 친구 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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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명이서 줄 데가 없어요. 저게 만약에 패스가 빠져나갔다 그러면 완벽한 네. 네, 완벽한 기회였던 거죠. 4명에게 오픈 찬스가 있었는데 잘 들고 들어가지 않았고요. 어머니들께서 저렇게 다섯 분 서 계신 응원석이 모비스 응원석이죠. 자 이제 2구 역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습니다. 황서진 1대1 돌파 시도 파고들었습니다. 반대편 리바운드 황서진 직접 잡아냈고요. 바깥쪽으로 빼줬습니다. 그대로 2점 공격 리바운드 모비스가 계속해서 잡아내고 있습니다. 현대 모비스는 한번 공격하면 언더슛 수비수의 팔 사이로 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황세진 선수가 지금 이제 초등부 저학년부에서는 득점 네.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강 선수 수비수 두 명을 날려보냈습니다. 앞쪽으로 그대로 던져보고 있는 오리온. 오리온이 지금 모비스의 활발한 움직임에 약간 당황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모비스가 선수 한 명씩 밀착 마크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 밀착 마크를 하면서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걸 이제 유강 선수는 드리블로 잘 뚫고 있지만 나머지 선수들이 조금은 그렇죠. 그 수비를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강 공을 잡아냈습니다. 바깥쪽으로 빼줬고요. 그대로 한번 던져봅니다. 오리온 공격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습니다. 돌아선 이후에 다시 한번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깝네요.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김태휘 빠릅니다. 김태휘 오른손 득점성공. 모비스가 확실히 우승팀 다운 면모 보여요. 그렇죠. 김태희 선수가 좀 세트 오펜스 공격할 때는 네. 동료를 살려주는 패스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도 저런 능력을 가지고 있네요. 수비도 악바리처럼 네. 다시 한번 끊어냈습니다. 모비스 오리온 경기 초반 어려운 경기 풀어가고 있고요. 골 밑에서 리바운드 경합 박주환 바깥쪽으로 빼줬습니다. 황서진 이번 안쪽으로 차민준이고요. 다시 한번 자유투 현대 모비스가 경기 주도권을 잡고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선수들이 지금 이제 느린 그림 다시 나오는데요. 김태희 선수의 속공이었죠.
속도가 조금 이제 죽지 않았었거든요. 네. 저런 상태에서 슛 마무리하는 건 쉽지 않은데 네, 그 속도를 그대로 살려 나가면서도 득점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지금도 옷을 안쪽으로 뛰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 빼고 있어요. 넣어줬는데 내 스타일대로 할 거다. 저걸 네. 빼는 이유가 아니, 넣는 이유가 저게 너무 길기 때문에 그 바지에 있는 이제 등번호를 이제 보고 그렇죠, 추신을 네. 하는데 그게 안 보여서 넣었던 거거든요. 근데 나는 불편하다. 뺄래. 자, 잘또 1군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차민준. 잘또 2구. 2구까지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습니다. 유강 앞쪽으로 밀어준 공 끊어냈습니다. 황서진. 황서진. 바깥쪽. 안쪽 파고들고 있습니다. 와! 작은 최고의 김태휘였는데요. 모비스가 아, 오늘 움직임이 모비스는 다섯 명 누구든지 다 득점을 할 수 그렇죠, 있고 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다섯 명이 이제 서로 욕심을 부리지 않고 패스를 플레이를 또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비에서도 네. 개인 마크가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선에서도 4연승을 달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돌파 골밑 득점. 오, 드디어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박준호, 네. 네. 박준호 선수가 득점을 해줬죠. 오리온도 3승 1패 한 1패만을 당하고 있거든요. 황서진 단독 돌파 깔끔하게 두 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수비력에서 딱 차이가 나거든요. 네. 앞선 오리온의 득점 장면이었고요. 박준호 선수 다시 한번 가로채기 성공. 빠릅니다 빠릅니다. 문성원 공격 리바운드. 오리온 헬드볼 선언됐습니다. 지금 선수들이 조끼를 약간 거추장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불편하죠. 네. 첫 번째 작전 타임이 요청이 됐고요. 경기 초반 모비스가 일단은 전반 5분여 6분까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경기 주도권을 잡았다 볼 수 있고 네.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예선전에서 예선 4경기에서 평균 실점이 8.5점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벌써 이제 9점을 내줬고 지금은 예선전은 7분 경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6분 네. 동안 자신들이 내줬던 평균 실점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대모비스의 공정이 좋다는 얘기고 현대모비스는 예선 4경기에서 18.3점 득점을 올렸었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는 조금 득점을 좀 많이 올리고 있다. 보통 자기 이제 평균 득점보다 조금 더 많이 올리고 있는 페이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오리온에서는 유강 선수가 분전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네. 모비스 다섯 명의 선수가 모두 유강 선수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유강 선수 기량을 갖추는 선수가 모비스에는 다섯 명, 현대 모비스는 다섯 명이 있으니까 네. 그게 조금 버거워하고 있고 여기다가 뭐 선수 다섯 명이 다 얼티스에 네. 에오 싸기도 하니까요. 일단은 오리온 오비스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오리온도 해법을 가지고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오늘부터는 8강전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신발끈을 묶게 하나요? 앞쪽으로 유강 살짝 내줬습니다. 탑 쪽에서 지금 모비스 선수들의 움직임 악착같이 다시 한번 공을 끊어냈었고요. 이제 수비자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신발끈은 네. 다시 풀리지 않게 한번 자기가 풀렸을 때 다시 풀리는 경우가 조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묶어주는 게 저는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경기 시간이 대드가 되지 않고 계속 흘러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신발끈 다시 풀리게 되면 그만큼 경기 시간을 소진하기 때문에 심판이 묶어주는 게 제대로 묶어주는 게 저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른쪽 파고들었습니다. 오늘 슈팅 동작에서의 오리온 선수들 파울이 많은데요. 그렇죠. 지금 벌써 오리온은 팀 파울 다섯 개째 범하고 있습니다. 네. 박주환 선수 드리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이제 엘리트 농구는 15분 전후반 15분씩 경기를 하는데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쿼터제로 바뀌는 경향이 좀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지금 저희들은 이제 초등 클럽 농구는 또 많은 팀들이 나와서 짧은 기간에 대회를 하다 보니까 예선전은 7분 전후반 7분 이제 결선 토너먼트부터는 이제
10분씩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팀 파울이 6개, 이제 8개부터 자유투가 주어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7개가 이제 팀 파울이 걸리는 거고, 그렇죠. 저 이제 네. 쿼터제에서는 4개째 파울, 팀 파울이 7개째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바운패스 왼쪽으로 밀어줬는데요. 살짝 공을 놓쳤었던 문성원 선수였습니다. 7분 경기할 때는 팀 파울에 걸려서 자유투 던지는 경우는 한 번도 거의 없었거든요. 네. 네. 저는 한 번도 못 봤었거든요. 저도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일단 레이업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을 끊어내고 있습니다. 이재경 선수가 공을 잡는 순간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오리온은 팀 파울이 벌써 6개이기 때문에 남은 네. 시간은 한 2분 50초 정도 남았고 파울이 조금 더 나오면 팀 파울에 의한 자유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9대2 7점 앞서 있습니다. 우강도 스스로 하는데 약간 버거워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일단은 임도현 선수 그리고 여러 명의 선수들을 좀 활용해 줄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일단 임도현 선수는 배치로 물러나 있는 상황이고요. 이상원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황서진 스크린 받아줬습니다. 스크린 과정에서 공격자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스크린을 걸었을 때는 움직이면 안 돼. 초등부 경기에서도 스크린 파울이 종종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앞쪽으로 이재경 유강에게 공이 연결됐습니다. 유강 황서진과 1대1 측면 쪽에서 박준호가 뒤쪽 내줬고요. 유강 페넌트레이션. 아. 일단은 9점 차근차근 쌓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가시권이거든요. 뭐 그렇죠. 모비스의 경기력이 굉장히 오늘 좋습니다만 스코어는 일단 5점 차. 예선에서 8점 뒤집은 팀이 연속 10점 그러면서 역전한 경우도 나왔었거든요. 지금 오리온은 팀 파울에 걸렸고요. 슛 동작처럼 보이긴 했는데 뭐 어차피 팀 파울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투가 주어집니다. 이번에는 김낙현 선수와 박채원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김낙현 선수와 인터뷰하셨잖아요. 제가요?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기사 봤는데 저 오리온 선수와 인터뷰 안 했었습니다. 아, 오리온 선수는 아니고요? 네. 자유투 밀고 들어갔습니다. 아, 들어가지 않았죠? 박주환 자유투 2구 들어갔습니다. 오리온에서는 뭐 이재경 선수와 임도현 선수가 예선에서는 득점을 이끌었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은 유광 선수만 득점을 좀 하고 있고 나머지 선수들이 득점이 조금 더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재경 그대로 던져봤습니다. 림 맞고 흘러나온 공 리바운드. 공격권은 모비스로 넘어갑니다. 전반전과 후반전 1분 전에 이제 데드타임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선에서는 이제 후반 종료 1분 전에만 그렇죠. 네. 경기 시간이 멈췄었고 지금은 이제 전후반 모두 다 1분 전에 경기 시간이 멈춥니다. 다시 한번 파울. 이제 팀 파울에 걸려 있기 때문에 저희 또 투샷이 주어지도록 하겠고요. 민준이가 들어옵니다. 현대 모비스 지금부터 파울을 하면 자유투 오늘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박주원 자유투 1구 자유투 1구 들어갔고요. 모비스 같은 경우는 말씀해주신 대로 고른 선수들의 득점 분포 이것이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자유투 2구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고요. 빠르게 앞쪽으로 치고 나옵니다. 유강 와. 유강의 단독 돌파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습니다. 뒤쪽 연결 이재경 측면 쪽에서 먼 거리 던져봅니다. 림을 그대로 빗겨나갔었고요. 차민준 이 공을 끊어내고 있는 유강입니다. 올라갈 때 파울. 유강 선수 정말 드리블 능력 굉장히 좋네요. 네. 지금도 이제 선수 드리블 방향을 바꿔나가면서 수술을 채치고 득점을 이제 자유투를 얻어냈고 그 좀 전에도 드리블 치고 들어갈 때 속도를
템포를 좀 조절을 하면서 슛을 기대했었거든요. 물론 실패는 했지만 기술 자체는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유강에 잘 들고 들어갔고요. 유강 짝짝짝. 일단 오리온도 6점 차 이 잘도 2구까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전반전 이제 남은 시간은 22초입니다. 모비스 박주환의 단독 돌파 있었고요. 돌아 서는 과정 송유준 이제 10초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대편 공격권은 오리온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9초면 정말 득점을 할 수 있죠. 아 넘어졌고요. 이번에도 차민준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팀 파울이 많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반대편 이재경 오른쪽 공을 놓쳤습니다. 버저비터가 들어가지 않네요. 네. 박준호 선수의 마지막 또 샷이 있었는데 전반전에 모비스가 정말 거세게 풍처럼 휘몰아쳤던 전반전이었습니다. 그렇죠. 경기 시간이 늘어난 만큼 득점도 네. 좀 많이 올려졌고요. 네. 네. 지금 오리온은 예선전에 비해서는 득점이 조금 나오진 않고 있는데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후반전에 또 충분히 반전을 노려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전 같은 경기를 한다 그러면 충분히 승리 4강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리온과 모비스, 모비스와 오리온 외나무다리 이제 정말 한번 치면 집에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수들 많이 욕심도 날 겁니다. 저희는 잠시 후 후반전 경기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군산 월명체육관입니다. 양팀의 경기 티보프로 출발을 했습니다. 모비스 오리온, 오리온과 모비스의 공을 끊어냈습니다. 돌파 이후에 득점 성공 문성원. 제가 이름을 틀렸던 선수이네요. 성원이랑 민준이 네. 네. 그 저력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깔끔한 레이업 문성원이었고요. 네요.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김태휘 빠릅니다. 김태휘, 김태휘 오른손 득점 성공. 그 때문에 지금 예선에서도 4연승을 달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돌파 골밑 득점. 오, 드디어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박준호가 뒤쪽 내줬고요. 유강 페넌트레이션. 일단은 정말 거세게 풍처럼 휘몰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경기에 집중해 주시고 2018 KBL 유소년 클럽 농구 대회 군산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3일차 이제 토너먼트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리온의 예선전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던 선수들 김도현, 이한민 여러 명의 선수인데 아직까지는 오늘 모비스를 상대로 해서는 예선전의 모습이 잘 나오지 않고 있는 오리온입니다. 그렇죠. 저 오리온은 뭐 특히 임도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예선전 경기를 봤을 때 아 기량이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네. 지금은 조금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반전 모비스의 선공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반전 패스 문성원 선수고요. 김태휘 황서진에게 김태휘 와. 단독 돌파 재빠릅니다. 공격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모비스고요. 골 밑에서 박주환이었습니다. 지금 김태희 선수가 치고 들어갈 때도 박주환 선수가 스크린을 걸쳤기 때문에 가볍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박주환 선수가 또 이제 공격 리바운드 가담해서 득점까지 잘 만들어졌습니다. 유강의 단독 골파. 그렇죠. 일단은 뭐 슈퍼스타가 저런 역할을 하겠습니까? 팀 내에서. 그렇죠. 네. 좀 이제 9번 시작하자마자 7점을 했기 때문에 오리온 분위기가 떨어질 수 있었는데 그렇죠, 유광 선수의 네. 득점으로서 또 다시 9번 분위기 살려나갈 수 있습니다. 너네만 벌 때냐 나도 벌 때다. 네. 와 수비 와 3명까지 붙어줬었거든요. 유광 아 또 팀 분위기도 살려내는 손동작
디테일이 살아있습니다. 이번에도 수비까지 성공을 시키면서 일단은 오리온이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앞선에서 이재경, 이재경도 드리블 좋거든요. 반대편 지금 헤드볼 서버이죠. 네. 뭐 후반 시작할 때 모비스가 공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왜 그렇죠. 네. 아, 그렇죠. 네. 오리온이 공격을 했었죠. 아니죠. 모비스가 맞는데. 네. 근데 또 헬드볼 상황인데 또 왜 모비스가 공격하죠? 그렇죠.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전기 장면 놓쳤나요? 헬드볼 한번 일어난 게. 후반전이 시작되고 나서 이제 오리온이 수비 지역에서 헬드볼이 한번 선언이 됐었네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 이후에 이제 모비스 헬드볼 선언이 있었고요. 김태위 방향 전환. 김태위 재빠릅니다. 날다람쥐 같다는 표현을 제가 써주고 싶네요. 요리조리 요리조리. 앞선 저 선수들이 이렇게 봐도 귀엽고 저렇게 봐도 귀엽네요. 김태희 잘 들고 들어갔습니다. 자, 또 2구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굴보다 농구공이 크거든요. 근데 보통 농구공은 네. 일반인 사람들 성인 얼굴보다 크지 않나요? 저도 말하고 그런 생각이 들긴 들었네요. 근데 보통 한 두 배 정도 돼 보이죠. 그렇죠. 어린애들에 비해서는 농구공으로 치면 김태희 선수의 한 농구공 4개 정도의 신장이 아닐까 싶은데. 네. 오리온 일단은 스코어 14-7 7점 뒤져 있습니다. 오리온 유강 이공 김태희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유강 황서진과 김태희가 달라붙었었고요. 먼 거리 들어가지 않습니다. 약간 선수들끼리 겹치는 장면이 있었고요. 황서진 김태희에게 김태희 크게 한번 돌아봤습니다. 공 끌어내고 있는 오리온이고요. 오리온 빠릅니다. 강의 드리블이 조금 길죠? 측면 쪽 먼 거리 던져봤습니다만 일단은 백보드를 넘어갔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네, 백보드 위쪽을 맞았기 때문에 공격권이 네. 현대 모비스로 넘어왔습니다. 오리온 코치진도 웃으면서 선수들 황서진 김태휘 황서진 오버헤드 패스 뒤쪽 후반전 들어서는 일단 오리온의 수비 전반전에 비해 더 나아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바스켓 카운트까지 올려냈었습니다. 이번에는 본인이 보너스 원샷 보너스 원샷이었는데요. 선수들이 자기 지형으로 우르르 올려가서 모비스였습니다. 황서진 선수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제 현대 모비스가 초등부 저학년부 우승을 했었는데 네. 그때 우승 멤버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기량이 다른 선수보다 월등한 능력을 또 보여주고 있네요. 황서진 또 스텝으로 연속 득점 4득점 만들어냈습니다. 잘 또 일부러 안 넣었나요? 설마. 뒤쪽에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습니다. 임도현 그대로 던져봤었던 오리온 박주환 앞쪽 밀어줬고요. 김태위 두 선수 사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문성원 황서진에게 황서진 안쪽 골밑 올라가는 상황에서의 파울이었습니다. 이상훈 선수였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상훈 선수도 피지컬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네. 박주환 선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임도현 선수가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이한민 선수가
교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한민 선수, 박주환 선수보다 덩치는 훨씬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박주환 선수가 이제 자유투를 잘 만들어냈는데 이 자유투는 황세진 선수가 또 이제 무리하지 않고 패스를 정확하게 잘 줬거든요. 그렇죠. 그 덕분에 이제 자유투가 만들어졌고요. 경기 현대 모비스가 경기 시작할 땐 선수들이 고르게 득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황세진 선수가 어떻게 득점 1위를 지금 달리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후반 들어오니까 전반 중반에도 본인이 이제 개인 기량으로 득점도 했지만 후반 들어오니까 더 몰아치기 득점도 그렇죠. 해주고 있고 연속 득점 네. 만들어주고 있고 그러니까 저렇게 했으니까 득점 1위를 달릴 수 있구나 네. 생각도 듭니다. 자유투 2구는 정확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일단 이재경 선수가 상대편 코트로 넘어오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강 세 선수 벗겨냈습니다. 유강 득점 성공! 세 명씩은 뭐 기본으로 달고 다니는 유강이거든요. 와 유강 선수 그래도 네. 이 10명 중에서 확실히 또 두드러진 기량을 그렇죠.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황서진 선수들 앞쪽에 표진을 해 있습니다. 단독 돌파! 득점 성공! 박주환! 이번에는 이한민 선수를 이겨냈었던 박주환 선수였습니다. 그렇죠. 와. 박주환 선수 덩치에서 좀 밀린다 생각했는데 터닝 동작이 굉장히 좋았었죠. 부드러운 동작 멀리서 던져봤었던 오리온이었고요. 황서진이 템포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현대 모비스가 네. 좋은 건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 시간을 30초, 공격 제한 시간이 30초인데 30초를 충분히 활용을 하면서 공격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황서진 먼 거리에서 던져봤고요. 이번에는 충분히 활용하지 않았고요. 안쪽 밀고 들어갔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조금 빠른 공격이라 볼 수도 있지만 현대 모비스 오리온 선수들 수비가 지금 이제 와 유방이었죠. 와 참 저렇게 돌아서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일단 유강 유강이 이를 악물고 있습니다. 넘어지면서 잘 투샷. 이번엔 차민준 선수의 파울이었죠. 지금 뭐 물론 이제 스텝을 받고 들어가긴 했는데 네. 지금 동작으로서 파울을 당했다 그러면 슛 동작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네. 물론 이제 스텝을 밟긴 했지만 그걸 또 슛 동작으로 볼 수도 있지만 지금 보면 이제 마지막에 패스가 되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또 이게 파울이 자유투가 주어지지 않느냐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동작 자체가 슛 동작으로 마무리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봤었기 때문에 자유투 주는 파울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단 유강 선수의 자유투 1구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유강 선수 하나씩은 성공했던 것 같은데요. 네. 일단 3분 47초 12점 차. 약간은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 점수 차입니다만 아직까지 오리온도 포기하기에는 이른 시간이거든요. 한 3분 정도면 연속 한 10점 정도 올리는 걸 좀 보긴 했거든요. 저희들이요. 네. 일단은 김낙현 선수가 교체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리온이 이 10점을 올리려고 한다 그러면 유광 선수에게 좀 의존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좀 득점을 해줄 필요가 있고 네. 또 유광 선수도 득점을 잘 해주고는 있지만 본인이 드리블을 좀 많이 치면서 득점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현대모비스는 패스를 원활하게 하는 건 조금 약간 대조를 이루고 있으니까 수비 그렇죠. 넘어 수비 넘어 예, 그렇죠. 제이검트 같은 그렇죠. 플레이가 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임도현 선수에게 잘 연결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임도현 선수 조금 이제 골 밑에 너무 안쪽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슛 동작 네. 슛 각도가 안 나와서 조금 미실질을 했던 거죠. 다시 한번 공 주변으로 4명의 선수 자, 빨리 해야 돼요. 계속 시간이 흘러가고 일단은 1분 전까지는 흘러 타임이기 때문에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리온이 조금 더 바쁘게 경기를 펼쳐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돌파 2공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준호 점퍼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습니다. 혼전 상황 공 끊어내고 있습니다. 이재경 반대편으로 줄곧 찾다가 그대로 던져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차민준 김태휘에게 김태휘 빠릅니다. 김태휘 밀고 들어가는 과정 차이 두 개를 얻어냈습니다.
일단은 2분 16초 김태위 잘 틀고 들어가지 않았고요. 잘 뒤고 혹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인바운드 패스 준비하고 있는 오리온이고요. 이때 김태희 선수의 파울.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1분 55초 한 점차.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조금은 역전하기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요. 네. 미들레인지 뭐 프로농구 같으면 2분의 19점이면 총을 뒤집을 수 있는데 이게 3점 슛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3점 슛이 없기 때문에 2점 플레이 뭐 만약에 3점을 하려고 한다면 바스켓 카운트를 통해서만 3점이 되기 때문에 조금 11점 차이를 좁히기에는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 선수 정말 빠르네요. 아, 네. 뒤쪽 이한민의 슈팅 들어가지 않았고요. 측면 쪽에서 김태희 선수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반대편에서도 이제 뭐 DB와 SK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남은 시간 지금 뭐 반대편에서 SK가 조 1위였고 네. DB가 조 2위였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DB가 이기고 있어요. 득점 성공. 네, 지금 저쪽에는 이제 뭐 53.3초 남았는데 DB가 19대 14로 앞서고 있거든요. 5점 차. 네, 네. 지금 여기는 뭐 한 55초 남겨놓은 이제 현대 모비스가 거의 4강에 올라갈 확정적이고 그렇죠. 이 두 팀은 A조 예선에서 만났던 팀이 그러면 4강에서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 그렇죠. 네. SK가 이제 50초 사이에 5점이라는 점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다 그러면 현대 모비스와 DB 예선에서 만났던 팀이 다시 재역도를 할 것 같은데요. 한번 졌던 팀은 이렇게 또 이기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지금 현대 모비스가 DB에게 제가 기억할 땐 DB가 8점 앞서다가 연속 실점 17점 하면서 현대 모비스에게 역전패 당했던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16대 15 1점 차이 승부였었습니다. 이 두 팀이 와 준결승에서 만난다.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요. 결승에서도 만나도 손색이 없는 두 팀인데 일단은 준결승에서 격돌하기 47초 그리고 A코트는 40초 전입니다. 공을 끊어내는 상황 헬드볼이 선언됐습니다. 쪽에서 공격이고요. 유소년 농구는 이제 KBL에서 주최하는 유소년 농구는 많은 팀이 50팀이 나와서 3일 만에 경기를 다 치러야 되니까 네. 코트 3개가 필요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월명체육관에서는 코트를 이제 양쪽 두 개로 AB로? 나눠서 네. 네, AB로 해서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강의 돌파 좀 기대하는데요. 일단은 괜찮냐고 네. 유강 선수에게 응원의 박수. 모비스 선수들 매너 좋네요. 네. 근데 모비스 선수들 아까 박주환 선수가 파워 넣으면서 눈 넘어진 적이 있는데 네. 자기 선수들은 약간 외면하는 듯한 느낌도 있었거든요. 오리온 선수가 넘어지니까 다가가서 다 괜찮냐라고 얘기하네요. 어린 선수들 승수함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박주환 선수는 또 이제 그 벌떡이 났기 때문에 네. 뭐 크게 뭐 괜찮았지만 버려 조금 더. 아 지금 오반칙인가요? 네. 아 오반칙도 나오네요. 하나입니다. 아 파울 하나죠. 네. 네. 잘못된 장내 아나운서의 또 안내가 있었는데 네. 약간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오리온이 팀 파울이 전반에 많았기 때문에 네. 아, 5번씩 나왔나 싶었는데요. 6강의 바스켓카! 그래도 유종임 이를 거두는데요. 네. 유강이라는 이름 두 글자는 확실하게 새겨놓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던져봤었던 유강. 현대 모비스가 또 후반에는 팀 파울이 걸리네요. 그렇네요. 네. 경기 시간이 10분으로 확실히 늘어나니까 네. 파울이 많긴 하네요. 자유투까지 성공을 시켰습니다. 남은 시간은 19초 김태희 앞쪽 5, 길었습니다. 남은 시간 4초 오리온도 이 4초 한번 힘껏 3, 뛰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쪽으로
허접인터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4강 첫 번째 경기 모비스와 오리온, 오리온과 모비스의 경기 선수들의 전투력이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현대 모비스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고른 선수들이 득점력을 보이면서 경기 주도권을 잡았고 후반 들어서 황사진 선수가 득점 1위를 달리는 선수답게 득점 능력을 또 발휘를 했고 그러면서 점수 차이를 벌리면서 네, 승리를 거뒀습니다. 뭐 오리온은 뭐 유광 선수가 돋보이긴 했지만 나머지 선수들이 좀 현대 모비스의 수비에 조금 고전을 하면서 네, 8강 진출에만 만족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저학년들이 다음 경기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학년 그리고 중등부 준결승까지 오늘 저희가 계속해서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승리팀의 차민주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초등부 8강입니다만 정말 결승전 같은 열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저희 차민준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모비스와 오리온, 오리온과 모비스 차민주 선수 일단 저희 중계석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민주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주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8강전에서 승리 거두셨어요. 승리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점수를 못 냈지만 네. 친구들이 열심히 해서 이긴 것 같아요. 점수 못 냈지만 함께 차민주 선수도 좋은 활약 펼쳐줬었거든요. 오늘 목표 있다면 어떤 목표 있을까요? 우승까지 이제 4강에서 DB를 만나게 될 텐데 DB 예선전에서 한번 치러봤던 경기 경험이 있잖아요. 네. 어떤 경기 예상하고 계신가요? 점수차가 별로 안 나고 네. DB가 처음에 이기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따라잡아서 이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부모님도 함께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머님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엄마 우승해서 꼭 MVP 받을게. MVP 받겠다 약속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한마디 할까요? 엄마 사랑해. 알겠습니다. 민준 선수 이제 4강전에서 한번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좋은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차민준 선수 만나봤습니다.